성경의 종교라면 종교죠. 종교는 철저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섬길 게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는 뭐, 그 앞에 가서 이거 하고, 뽀뽀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에다가 뭐, 손을 만지고, 뭐, 그런 것을 하나의 믿음의 신앙의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어떤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예? 네? 뭐 많죠. 십자가도 있고, 뭐 십자가는 나무 토막이니까 나무니까 뭐. 다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었겠고, 그것도 보존이 안 돼 있어. 아무것도 보존하지 않습니다. 예. 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그 두 돌판에 어떻게 새겨져 있어. 그거 있게 없게? 없어요. 그거 찾을 수가 없어. 자, 제일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있어, 없어? 다 파괴하고.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있으면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 전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이 다 파괴된 성전 한쪽 귀퉁이에 남은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예요? 만지고 뽀뽀하고 거기다가 뭐 자기 소원 적어가지고 끼워놓고 이거 성체 이게 우상숭배적 기질이다 말이죠. 그리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 가지는 거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 가슴에 받아 가지는 거지. 뭔가 그 예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지 말아야 돼.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죠.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어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노스로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래, 그거를 장대에 달아서 달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떠안으셨기 때문에 뭐처럼 된 거요? 죄가 되셨어. 그 죄의 상징이 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도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저렇게 뒤집어 쓰고 뱀처럼 돼서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거를 보면 너희들은 산다. 그러니까 그 일이고 난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구리 뱀을 여기다 책상에 올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심한 종교가 사실은 불교인데 아마 석가모니 선생님이 불교인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뭐가 나왔다고? 사리가 나왔다고. 이거는 그래서 그 사리함을 해가지고 탑을 만들어서 그 속에 넣고 그탑 앞에 가서 이래서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영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속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어디로 나가버려? 바깥으로 나가서 그게 나의 예배 대상이 돼.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오직 뭐로만 해라? 말씀으로만 해라.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십자가가 세워졌던 데가 어디요? 골고다, 갈바리.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데가 제일 성스러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될게? 예수를 제일 미워하는 이슬람교의 신전이 거기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라고 돌아댕겨 보면 다 허물어지고 없어요. 근데 그거를 또 버스를 그렇게 타고 그 많은 돈을 내 가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야. 뭐만 있으면 돼? 말씀만 있으면 돼. 성령만 있으면 돼. 기독교는 그거 그런 종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있을 만한 게 없어. 이거 좀 만들어 놓고 뭔가 뭐예요? 어디다 모셔다 놓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거 그거 할게 하나도 없어. 그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다 파괴되고 있죠. 십계명도 어디 갔는지 없죠. 그런 거 물질적인 거 만질 수 있는 거 보이는 거를 찾지를 말라. 너희의 뭐 어디가 중요하다? 여기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됐잖냐. 뭐를 만지러 가고 보러 가고 그러냐. 그거예요. 멋져야 멋져요. 진짜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야. 그 진리만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돼. 근데 아직도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그럼 뭐가 뭐를 찾아야 되냐? 아, 성배다. 성배가 뭐예요? 성배, 거룩한 배는 뭐예요? 잔이야, 잔. 뭘 따라 먹는 잔. 그 성배가 뭐가 성배요?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바로 전날 밤에 열두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그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이것이 나이가 내가 흘리는 피인데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따른 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피의 상징이 되는 포도주를 따라서 그래서 주는 그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따러 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시게 했던 잔을 찾아라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찾으면 뭐예요? 대박이야. 그거 아직도 찾아댕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 찾는 이야기, 그거 찾는 배후에 있는 음모 이런 거를 소설로 만들어내서 돈을 억수로 번 사람도 있어.
성경의 생명의 종교는 그런 따위 것이 뭐요? 생명이 중요한 것이 그런 무슨 잔이 필요하다든가 우리가 정말 보존을 해놓고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참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멋있다. 멋지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뭐 여기다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나는 뭐 잘 믿는 사람이고 아니면 뭐 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로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이 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입니다. 사단은 그것만이 중요한데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은 이제 배워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요? 그것이 악령이다. 그것이 사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생각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돼서 굳어 있도록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그 조건적 사고방식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람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식을 잘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말로는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을 때는 아무런 조건도 뭐예요? 없고 그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양쪽에 누가 같이 못 박혔어요? 두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혔어요. 한쪽 강도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떠들고 댕겼어. 그렇죠?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근데 그 이쪽 한쪽 강도는 막 좌편 강도라고 합시다. 누가 우편이지 좌편이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무조건 우편 강도 그러잖아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편 강도라는 말은. 그 이 좌편 강도가 예수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뭐요? 탁 내려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못 내려가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해. 안 믿어요.
이 우편의 강도는 감동받았어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뒤집어 씌워놓고 침을 뱉고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치고 해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얘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쪽 우편 강도가 봤어.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란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야. 네. 그때 이 강도가 자기는 이제 지옥 갈 걸로 알았어. 왜? 평생 무슨 짓만 하고 살았으니까.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고, 네. 강도 짓만 하다가 드디어 이 젊은 나이에 잡혀가지고 이제 죽으니까.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자기 같은 놈은 뭐예요? 이제 지옥형이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지옥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옥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조건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실 리도 없고, 왜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니까 자기 같이 이렇게 악하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도둑질해가면서 살은 사람을 천국에 보낼 리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같은 놈은 죽으면 당연히 뭐예요? 지옥행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행위, 자기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벌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면은 무조건적 사랑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런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지 진짜 마음속으로 그분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내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지옥형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이 우편 강도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저렇게 하실 수가 없어. 자기의 침 뱉고 때리고 발길로 차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 모습. 그걸 보고, 와, 저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저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저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침뱉고 때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는 분이지.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실 수가 없다. 그걸 느끼는 순간 뭘 느꼈겠어요?
여러분. 저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어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하시지. 그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 그렇지, 나도 살았구나. 왜? 나 같은 놈도 저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가 믿음이 탁 생겼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천국 낙원으로 뭐예요?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날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게? 자,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 오늘. 오늘. 바로 오늘이야. 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게? 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네. 금요일. 바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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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와 뭐요?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오늘. 오늘. 낙원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성경 찾아보면 낙원이나 천국이나 다 같은 겁니다. 낙원은, 천국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렸네.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천국은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상구 박사가 진짜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 무조건적인 사랑, 생명을 올바로 전하고 있고 여러분이 다 동의하시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국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내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 대신에 조건적인 생각이 꽉 차 있다면 그건 뭐요? 그거는 경쟁이요, 질투요, 시기요, 두려움이요, 위선이요, 그런 걸로 꽉 차 있는 곳이 지옥이다. 지금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는 내 자신을 지옥이, 그리고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그쵸? 그런 분들은 뭐
특별히 구원을 받아야 될 뭐예요? 필요가 없어.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내 마음속이 사망으로 가득했듯이 그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분노와 증오와 그렇죠? 시기와 질투와 절망감과 이런 것이 나가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내 속에 가득 찰 때 그때 나는 드디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에 가본 일도 없고 천국에 실제로 가본 일도 없어도 내 마음 속에 누가 자리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저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처럼 그 3차원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을 논하지를 뭐요? 말라 이거야. 우린 자꾸 여기는 여기고 또 뭐는 저 지옥은 저 구석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고 또 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성경은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3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깜빡 속았던 얘기인데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꼭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라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무슨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뭐라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진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무엇이다? 시금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결국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은 어디다 치는 거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도장을 친다는 말이 뭐게? 그래서 토요일에 예배를 보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내가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걸 깊이 깨달으면서 토요일 예배를 보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인을 받았으니까 일요일 예배를 보면 그거는 뭐예요? 가짜니까 아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3차원적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그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데 근데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믿음이었죠. 왜 그렇게 믿게 됐냐면 이 토요일은 천국에 가서도 지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딨냐?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지키는 날이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뭐예요? 지키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안 지키면 그거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딨냐? 여기 보면
이사야서 66장 맨 끝에 가면 천국 얘기가 나온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삭과 월삭이란 말은 매월 초하루란 말이에요. 매월삭과 매 뭐예요? 매 안식일에. 그러면 매 토요일에 이 말입니다. 토요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경배하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늘나라가 지켜 안 지켜? 네? 아니,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써놨으면 이게 맞는 말이야. 제가 요즘 이제 깊이 깨달으면서, 왜냐면 여기에 이거 보면 꼼짝 말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꼼짝 말아요, 사실. 응? 그래서 요즘 이제 들어와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니까 이럴 리가 뭐요? 없어. 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우편강도는 그날 자기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가 들어오면 그날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렇죠?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면 그 우편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지만은 그 십자가의 강도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응.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모레 뭐 1년 후에 뭐 내가 재림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오늘이야. 오늘 니캉 내캉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낙원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너는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영생을 뭐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적용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우편강도는 매 토요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 받게 안 받게? 본인 한 번도 없어요. 네. 토요일이 제일 좋은 날이야, 자기한테는. 왜? 다 교회 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부잣집에 들어가 털기 딱 좋은 날이야. 아시겠죠? 그런 그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그때 이 강도는 자기가 일평생 지고 있던 죄책감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 졌구나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죄 짐을 다 누구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맡기니까 자기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함께 있게 되는 그날이 이 강도가 정말 일생 처음으로 체험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안식일. 그렇죠? 예.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질 때는, 안식일이
그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내가 정말 누구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어디로 들어갔다? 안식으로 들어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뭐요 들어가는 도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한 번도 토요일에 예배 본 일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인 순간 그들도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하늘 가서도 토요일 날마다 예배 본다. 이 사실을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하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깊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문제도 자꾸 사람들이 지옥 있다 그러면 있는 모양이다 뭐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깊이 뭐요? 상고하거니와 깊이 생각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 안 하고 그저 한간에서 다 뭐 사람들이 다 그렇대 그렇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66장 보시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늘나라의 얘기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매일매일이 예배요 아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이야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요, 안 해요? 예. 네. 여러분, 예배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것이 예배야. 엄숙한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때마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안 해요? 행복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를 봤다 하면서 행복을 못 느끼면은 그 예배는 솔직히 말해서 말장할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받거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확실하게 받거든.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집니다. 그 유전자 켜져서 내 몸속에 생명활동이 유전자 차원에서 생명활동이 왕성해지면 내가 생기가 넘쳐 안 넘쳐? 그런 날이 예배날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아직도 이 지옥 세상에서 조건적인 것과 사단과 싸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여 지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 하루라도 내가 예배를 보고 이 피곤을 풀고 다시 뭐요? 생기를 받아서 다음 6일을 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이 지옥 세상의 예배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일단 전국으로 다 가고 나면 이제 투쟁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면 매일이 행복한 날이요. 매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게 예배죠. 그렇죠? 매일이 예배 날이 되고 매일이 행복한 날이요. 매일이 안식이야. 그렇죠?
안식일이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매 안식일마다 그랬냐 말이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야, 다른 번역을 보자. 다른 번역을 보자. 보니까 여기도 봐도 매주 안식일에, 매달 초하루와 매주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경배하리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를 딱 보니까 네, 번역 한글 킹 제임스로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뭐예요?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이게 같은 말이요 다른 말이요? 네? 같아요. 매 안식일마다 그 말은 매 토요일마다라는 말하고 이번 토요일에서 다음 토요일까지 그게 다르지.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것 봐라. 이거 말이 다르네. 자, 그러면 어제가 토요일이야. 어제가 며칠이었어요? 17일이었나 어제가? 자, 언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본다고? 어제 17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이 24일이죠? 그러면 17일부터 24일까지 예배 본다는 얘기야. 17일 날 예배 보고 또 예배 안 보다가 24일 날 예배 본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시오? 자, 그러면 17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또 24일부터 언제까지? 12월 1일까지. 네?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 또 뭐? 11월 8일까지. 이거 이러면 예배를 어떻게 본다는 얘기요? 매일매일 영원히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말은 뭐예요? 특별히 예배 보는 날을 정해놓을 필요도 이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속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네. 이만큼. 자, 그래서 영어로 한번 봅시다, 영어로. 그래서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 실수를 해놨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영어는 전부 바로 번역했어요. 자, from 부터, 저 from one new moon 월삭 초하루 그리고 another 그다음에 from one Sabbath to 뭐예요? another 끊었잖아요. 그래야,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이 참 위대한 기록이에요. 왜 뭐냐면은, 하늘나라 가면 24시간 해가 지고 뜨고 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무슨 날이 토요일인지도 몰라. 그런 거는 이미 뭐예요?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오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영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날부터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인 날부터 우리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지금 얻어서 가졌다면
나는 이 지구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지구상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니.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후는 이 우편강도처럼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날부터 안식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말이다. 예. 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예. 네. 이야. 그렇구나. 예. 네. 그래야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를 다 알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이게 좀 유치한 생각이다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이 정도로 해놔야 여러분이 이 지구상은 정상, 하늘나라는 지구보다 더 좋은 곳, 지옥은 뭐요? 이 지구보다 더 나쁜 곳,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여러분이 이 강의 내용만 잘 받아들여도 아하, 나쁜 놈들은 죽은 다음에 보내가지고, 참 얘기야. 죽었는데 또 뭘 보낸대.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지 않도록 태워서 그것도 언제까지? 이거 참, 여러분. 그렇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있다 그러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16장 보면, 꼭 예수님도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나사로라고 이름한 한 거지가 있다. 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 부자가 이게 음부, 지옥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요. 그 예수님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해? 지옥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입으로 지옥 얘기를 하면 지옥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이 얘기가 전개되는 걸 이렇게 보면 참 이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놀라운 게 뭐냐면 거지가 죽어 어디로 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돼.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있다는 말이요? 천국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근데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누구 품에 안겨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다. 이거 맞는 말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아브라함 품에 안길까?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게?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마치 뭐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난감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좀 부르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분이 아버지지. 왜 아브라함이 너가 아버지냐?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그래요. 제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자 지금 이 22절 잘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째,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 생각은 뭐냐고 하면요. 거지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뭐라고? 부자는 틀림없이 하늘나라 간다. 왜 그렇게? 왜? 부자는 왜 부자냐 하면,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자는 틀림없이 하늘나라로 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거지는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간다. 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하도 잘 안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해서 거지가 됐기 때문에 거지는 죽으면 거지들은 틀림없이 지옥을 뭐예요? 간다라고 누가 생각했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미워해, 유대인들이? 왜 예수 말을 들어보면 거꾸로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뭐 부자가 천국 가고 거지가 뭐 지옥 가고 이런 거는 뭐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가 뭐를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거꾸로야. 부자는 천국 직행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째, 거지는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거지가 천국에 갔다.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누구 품에 들어간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해 나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개념도 틀렸고,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는 것도 틀렸고, 부자와 거지에 대한 개념도 틀렸고, 다 너희들은 완전히 틀렸다. 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부자가, 그러니까 그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봐라. 부자는 지옥 간다 카네? 거지가 천국을 가? 지금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거짓인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죠. 그래서 이제 음부, 이제 지옥에서 부자가 고통을 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보이는 거리인 것 같아요. 보이는 거리고, 그 다음에 부자가 부릅니다. 나사로를 보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이 자식은,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찾고 누구 찾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부자면 무조건 뭐예요? 천국 간다는 그 생각 웃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나요?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좀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대꾸를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천국과 지옥은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거리야. 자,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갔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의 어머니는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갔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의 어머니가 거기서 살아가지고 불꽃의 고통을 받으면서, 상구야, 물 좀 줄래? 그러면 그거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런 천국에 갈래요? 이런 유치한 3차원적인 세상을 상상해서 성경에 비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그런 천국 간대. 그 왜 가냐 그랬더니, 지옥을 내려다보고 저 내 원수들, 이놈의 새끼들, 내 돈도 안 갚더니 말이야, 돈 떼먹더니, 그래, 계속 타라. 네가 그렇게 불타고 고통을 받는 거 보니까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데가 천국일까요? 그런 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조건적 천국이요, 조건적 천국이요. 철저히 조건적 천국이요. 천국이 계속 조건적이라면 저는 막 안 갈랍니다. 여기서 끝나버리지. 그 조건적 천국에서 영영 산다?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 자, 아브라함이 가로대.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고민을 받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너희들 생각처럼 거지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아브라함도 이 거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교훈을 배우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봐라 지옥 있잖아 이러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우리의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하는 겁니다.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좀 도로 살려가지고 파견해달라 이거야. 왜? 지금 자기 생각에 가만 보니까 자기의 그 형제들 다 부자들이죠. 그렇죠? 이 정신 안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매일 술 먹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처럼 살고 있다가는 다 어디로 올 테니까? 지옥으로 올 테니까 나사로를 좀 내보내 가지고 그래서 이 부자가 제일 큰 형님인 것 같아. 큰 형님이 지금 지옥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다가 큰 형님들처럼 다 모여 지옥에 갈 테니까 착하게 사세요. 천국 가고 싶거든. 그렇게 좀 가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그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예, 하세요.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일단은. 그건 당연하잖아. 유대인들은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자,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럼 그거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그 어떤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예? 네? 그렇죠. 그 얘기도 끝까지 조건적이야.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방탕하게 화롭게 그렇게 사는 거 안 된다. 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 지옥에 안 오고. 그 말도 결국 뭐예요? 조건적이야. 즉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올바로 깨달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올까?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서 다시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 해봐야 그 사람들이 바뀌지 뭐예요? 않는다. 그래서 나사로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오죠. 와, 나는 천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내려다보니까 저기 너희들 여러분들 큰 형님이 막 불타고 있더라. 나보고 물 좀 갖다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못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큰 형님 계신데 안 가려면 좀 더 착하게 살고 뭐야 자선 사업도 하고. 거지들도 좀 돌보고 그래야 천국 간다. 그거 진리입니까? 응? 진리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해봐야 그런 소식을 전해봐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조건적 하나님이라는 것밖에 안 돼요. 뭐 그런 하나님이나 뭐 부자들이 공짜로 천국 가는 이유는 뭐예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뭐 그게 뭐 대동소이한 조건적인 얘기 아니에요? 조건적인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사로가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봐야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간단하잖아요. 그들이 성경책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자기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자기들을 천국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으로 뭐예요? 가는 것이다 라고 그거는 나사로가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야. 그것은 뭐가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게? 그들에게는 나사로가 나갈 필요는 없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성경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너희 형제들에게는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 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천국을 간다 이거야. 그렇게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거지들을 부자들이 마음이 변해서 돌복한 돌복아, 아 우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술이나 마시고 맨날 방탕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미 천국에 가도록 해 뭐요? 천국 시민권을 발급해 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감사하게 되고 기뻐지고 그때부터는 자기 돈만 끌어모으려는 욕심 속에 살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뭐예요?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죽기 전에 이미 천국이 마음속에 즉 예수가 마음속에 오게 되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조건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 세상에서 따지고 너무 새끼 내가 가만 두나 봐라 뭐 어쩌고 이런 분노 속에서 질투 속에서 네. 네. 증오 속에서 살면 그게 바로 내가 지옥에서 사는 것이다. 그 지옥에서
탈출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길은 바로 무엇이다? 네? 바로 무엇이다? 바로 우리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뭐예요? 옮긴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기 때문에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조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게 맞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조건적으로 나가고 생명을 거부한다면 우리 인간은 뭐가 돼버려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흙이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는 흙이니 뭘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흙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부디 흙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의 십자가에서 내가 보여준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부디 믿어줘. 믿어줘. 믿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 모든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부디 믿어주기 바란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누구를 보냈다고? 예,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믿어라. 그거 좀 믿어주지 않겠냐. 네가 그것만 받아들여서 믿어주면 너는 행복하게 될 텐데 너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뭐요? 낙원이 있게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조건적인 생각에 내가 너무 철저히 사라져.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용서해?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자식을 용서하는 일에 성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는 생각해야 돼요? 와, 이건 지옥이야. 하나님, 내가 용서가 지금 안 됩니다. 근데 나를 이 지옥에서 뭐요?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만이라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또 생각. 그럼 난 용서가 안 되는데 난 지옥인가? 또 계속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조건적인 족쇄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 그 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알아.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그 조건적인 족쇄로부터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본래부터 흙에 불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생기, 그 생명을 거부하고 우리는 거부하면 우리는 생명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우리 몸에서 없어지고 우리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내가 착하게 살지 않았고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영원히 불타게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적 족쇄를 족쇄로부터 풀려 나오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셨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생명을 거부하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이 진리를 알고 조건적 족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